작년 7월부터 전국적으로 자치경찰제가 시행됐죠.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자치경찰 사무가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된 건데요. 인천시가 시민 전문가들로 구성된 인천시 자치경찰 시민참여협의체를 발족했습니다.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인천형 자치경찰제를 만들어간다는 구상입니다. 원태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국적으로 자치경찰제가 전면 시행된 건 작년 7월. 인천에선 그보다 앞선 5월에 인천시 자치경찰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인천의 자치경찰은 앞으로 우리나라 자치경찰제의 모범사대로 확고히 자리 잡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자치경찰제는 지방자치단체가 경찰권을 부여받아 직접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생활안전과 여성청소년, 교통 등 3개 분야가 인천시로 이관됐습니다. 시민들의 삶과 밀접한 분야입니다. 작년 첫 출범한 인천자치경찰의 핵심 과제는 어린이 안전. 우리가 자치경찰 위원회가 출범하면서 시정부와 경찰 그리고 자치경찰위원회가 협업을 통해서 이 어린이들의 안전을 지켜주고 인천자치경찰위원회가 시민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전달합니다. 각 분야별 전문가와 시민 등 19명으로 구성된 인천자치경찰 시민참여협의체가 발족했습니다. 협의체는 자문 역할을 담당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주민 밀착형 치안 시책 발굴에도 나섭니다.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인천형 자치경찰제가 첫 발을 뗀 겁니다. 자치단체가 직접 담당하는 조직과 인력까지 전담하는 그런 자치경찰제가 이제 하루빨리 만들어지고 완성되고 정착되기를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인천자치경찰 출범 6개월 만에 눈에 보이는 성과를 내기도 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는 전년보다 46%가 감소했습니다. 아동학대 신고는 전년보다 12%가 증가했는데 검거는 97%가 늘었고 임시조치는 2배로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업무를 이관받은 지자체가 조직과 인력까지 전담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는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았습니다. NIB 뉴스 원태규입니다.